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유시 아저씨입니다. 2018년 2월달에 새로운 네, 오토바이가 혼다에서 새로운 오토바이가 나왔습니다. 출시했습니다. 그게 네이키드인데요. 125cc 네이키드입니다. 뭐 MX도 네이키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작은 네이키드고요. 125치고는 조금 약간 큰 네이키드. CBR 125 크기의 네이키드 버전이죠. 네이키드라고 하면 카울이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완전 벗겨진 건 아니고 앞에 라이트 부분과 엔진을 덮어주는 카울 자체가 없고 핸들이 이렇게 레프레카는 수그레스 타면 탄다고 하면 네이키드 버전은 약간 바닥에 서서 타는 버전입니다. 이렇게 타는 것들이 조금 편리합니다. 시내발이든 장거리든 좀 편리해요. 그럼 사진 한번 볼까요? 예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바뀐 게 있는데 바뀐 게 아니고 이 125에서 혼다 코리아에서 잘 선택하지 않았던 ABS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계기판에 1, 2, 3, 4 기아 단수가 표시되어 있는 인디게이터가 예, 내장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눈여겨볼 건 라이트류나 전장류 그러니까 깜빡이나 뒤에 테일램프 등이 전부 다 LED로 바뀐다는 겁니다. LED 다 좋아하시잖아요. 네. LED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류를 작게 먹으면서 빛이 되게 밝게 나는 그런 전장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통 고급차에 많이 내장되어 있는데요. 이번에 혼다에서 125cc를 고급 버전으로 만든 것 같아요. 약간 요 모델에 12125R 모델에 단점이 있다고 하면 시트고가 좀 높습니다. 그 초보자분들이 시트고 높은 오토바이를 약간 이렇게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올라타서 예, 발버둥 치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초보분들도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시트고 높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기가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땅바닥에 발만 닿을 수 있다면 네, 오토바이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그거는 제가 저도 초보부터 지금까지 네, 어차피 한쪽 다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타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오래 타고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탔습니다.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타보시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. 남들의 시선이 약간 불편하죠.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저로서는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. 다리가 두 발이 안 닿는데 불안하지 않냐? 네. 보일 때는 불안할 수 있는데 막상 타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. 디테일이나 퀄리티 자체가 되게 좋은 네, 바이크였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금액이 좀 비싸요. 498만원 정도. 지금 혼다에서 발표하기로는 498만원인데 125가 좀 많이 비싸지 않나. 뭐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700만원 정도의 오토바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좀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대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첨단으로 뭐 좋은 고급 장비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 정도 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250cc나 300cc의 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뭐 그래도 125를 좋아하고 뭐 빅바이크를 타기보다 제일 처음에 입문용으로 125를 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네, 좋은 것 같아요. 하지만 비싸다는 점 그냥 저는 비싸다고 좀 느껴집니다. 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했는데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한 700만원 정도의 125가 나왔긴 나왔습니다. 대신 많이 안 팔렸거든요. 뭐 팔리고 안 팔리고는 제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오토바이에 좋은 가격이었으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
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내 이렇게 말을 봅니다. 엔진이 어차피 CBR125랑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. 동일합니다. 그래도 제가 스펙을 옆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봤습니다. 스펙. 예. 영상이다 보니까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. 네이버 카페에 바이크를 위하여라고 있습니다.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, 네. 바이크를 위하여 카페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구독, 그 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뵙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 조금 있다가 곧 설날입니다. 저도 구정설이시기 때문에 뭐 1월 1일보다는 네, 2월 15일인가 확실하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4일인가 15일인가 하여튼 15일, 16일 여기 설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